얘들아, 오늘도 매장에서 제품 도둑맞았어. CCTV 뒤져서 찾아낸다. 제발 훔쳐가지 좀 마라. 아, 가뜩이나 요즘 내 물건도 계속 잃어버리는데.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손님 도와드릴게요. 페리페라 브랜드 이벤트 중이라 마스카라 두 개 구입하시면 아이브로우 드림인데 한 개 더 구입하시겠어요? 네, 주세요. 파우더룸 스토어에서 일한 지 벌써 4개월. 이제 나름 이 일에 익숙해져 간다. 아, 이것만 빼고. 도난 경보음이 울려서 잠시 가방 좀 봐도 될까요? 손님 죄송해요. 저희가 제품이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이게 손님 주머니로 떨어진 거예요. 이게 왜 여기 있지? 나도 빡치고 나왔는데 학교에 전화를 한번 해야 되나? 죄송해요.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많지만 요즘엔 훔쳐가는 방법도 기가 막히게 창의적이고 입에 넣어서 나가면 쌉 가능해지. 나가서 공병에 넣으면 안 들켜. 립스틱을 먹은 거야? 도를 넘게 뻔뻔하고. 유진님, 이거 테스터 교체 좀 해주세요. 비었네요. 어제 교체했는데. 유진님, 이 크림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유진, 이 쿠션들 퍼프가 다 어디 갔어? 이거 어제 새로 뜯은 건데. 알고. 야, 이거 봐. 겉은 멀쩡한데 아니 제품이 없어. 어떻게 빼간 거야? 테이프도 붙여놨는데 지독한 것들. 이거 손님들 사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우리가 잘 감시하는 수밖에. 진짜 엄청 훔쳐가지. 너 혹시 다른 거 잃어버린 거 없어? 너 개인 물건. 아니 전혀. 왜? 나 맨날 안에다 받쳐입는 티가 있는데 그게 사라져서. 그리고 무슨 목걸이가 있었다? 뭐 찾으세요? 바디로션 좀 선물하려고요. 그 친구들한테. 누구한테? 아, 그 친구들. 아토피 있는 친구는 피부가 좀 민감해서 아무거나 발라줄 수 없고. 아, 그럼 이거 어떠세요? 이게 향도 없고 순해서 좋더라고요. 이걸로 살게요. 주세요. 뭐예요? 직접 계산하세요. 아, 그 CCTV 확인하셨어요? 지금 없어진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 네. 확인해볼게요, 지금.
여보세요? 네, 룸메님. 파렴 롯이라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그럴 땐 찐코덕 파렴 룸메들이 직접 뽑은 파우더룸 뷰티 어워즈 1위 제품 픽하면 실패 없어요. 먼저 명불허전 1위 블러셔 크리니크 치크팝. 푸르른 여름, 나무는 녹색으로 물들고 내 볼은 치크팝으로 물든다. 투명한 수채화 발색으로 한여름에도 생기 가득. 차분한 핑크가 매력적인 블러쉬팝. 살구를 머금은 듯한 소르베팝. 라벤더가 춤을 추는 발레리나팝. 두 번째 제품, 스부지 인생쿠션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실크 쿠션. 바르는 순간 매끈한 비단결 피부를 만들어주는 얇고 가벼운 텍스처. 피부 잡티 걱정 노노. 커버력도 우수하고 들뜸? 그게 뭐죠? 초밀착 피팅으로 무너짐 제로. 하루 종일 맑게 지속되는 컬러. 지속력도 만점. 뭘 사야 될지 모르겠을 땐 이 엠블럼을 기억하세요. 아 이거 봐, 요즘 이런 문자가 계속 온다니까. 내 거야, 건들지 마. 이 번호 나 좀 알려줘. 나 맨날 안에다 받쳐입는 티가 있는데 그게 사라져서. 그리고 무슨 옷걸이가 있었다? 유준! 여기서 왜? 아, 나 잠깐 친구 만나고 지금 집 가려고. 같이 가자. 신삼동 살지? 응. 빡치고 괜찮아. 나도 거기야. 좋아. 그럼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진 들어주게 할래? 좋지 좋지. 너도 하는 거다. 하는 거지?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잘 들고 와. 야, 너 늦게 냈어. 누나가 다 봤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너 왜 못 내? 빠내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러면 내 건 내가 될게. 됐지? 뭐야? 어깨. 아, 나 너무 무거워. 샘플을 막 퍼가네. 어? 공병? 연애요? 연애님은요? 연애요? 그쪽 집 보고 나갔는데.